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이제 질의를 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이쪽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갖고 좀 보면서 할 건데, 제가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께 이제 드렸던 거는 취업을 앞둔 정기인, 소방인, 기술인이 취업 준비 시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기를 학점, 자격증, 어학성적, 사회경력, 기타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111명이 이제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고, 여기서 1번을 한게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그 다음에 2번이 사회 경력, 그리고 3번이 어학, 4번이 학점,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게 저기 2%예요. 근데 댓글을 남겨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랑 저랑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놀랐어요. 사실 이게 자격증을 1등으로 뽑을지는 전 몰랐어요. 이제 경력직은 이제 갈직에 자격증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입직에서 이제 뭐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자격증이 1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취업 준비 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든 뭐 전문대든 뭐 고등학교든 이제 학점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잘했는지, 좀 열심히 했는지, 뭔가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결론은 드러나는 거는 학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그래서 학점을 적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적표도 제출을 하고, 그 이유는 뭘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좀 달라갖고 좀 놀랬고, 예를 들어서 학점도 후순위고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뭐 4년 동안 놀다가 자격증만 따면 사실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건 누군가 뭔가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한 사람을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자격증 하나만 달라 있어가지고 이제 취업을 한다, 취업이 보장이 된다, 신입사원 취업에 유리하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뭐 전문대든 있는 사람들이 학생의 신분에서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4학년 때든 2학년 때든. 아니면 졸업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때 딱 봤을 적에는 저는 1순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중에 학점 관리를 가장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회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경력.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어학성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여기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적어 놨는데, 일단 회사 입장에서 딱 봐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 회사의 인사나 실무 부서의 부서장이 여러분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쓴그 입사 지원서에 쓴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뭐 생김새를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력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그 학창 시절 이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나오는 게 학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학점은 대학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성실성이나 그 다음에 자질 부분, 그 다음에
업무 적합성. 이제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그 전공에 지원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뽑는다 그러면 환경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지원을 했을 적에 그 직무 적합성, 그 다음에 성실성, 자질을 다볼수 있다라는 거죠. 성적으로만. 물론 성적을 평가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평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회 경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방법은 좀 이게 사회 경력이라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봉사활동, 뭐 인턴, 해외 교환학생, 뭐 기타 해갖고 제가 열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그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학생이 사회와의 첫 경험을 쌓고 조직 생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이제 회사는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턴이나 뭐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으로 해서 자기 전공에 맞는 데를 좀 해보겠다고 덤빈던가 그런 것도 뭐 도전적이고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뭐 저같이 이제 전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기공사 업체 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이제 공사하는 데를 가서 방학 때뭐몇 개월씩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벌써 한번 정도는 융화를 하고 생각해 봤을 거라고 이제 기업에서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힘든 점이나 아니면 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 사회 경력들이 취업에 저는 되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두 개는 지금 이 1번이나 이두 개는 사실은 그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이런 걸 준비할 적에 사실 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할 이제 어학성적이나 자격증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알파.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래요. 대기업 취업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덜할수 있지만은 요즘 뭐 대기업 뭐 토익 뭐 8,900짜리도 뭐 세고 셌기 때문에 이 어학성적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급 자격증이 백날 있으면 뭐예요? 네, 전문 자격증이. 글로벌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못하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 이제 업로드한 영상 보면은 영어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졸업할 적에 좀 간과하는 거죠. 이게 점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듣고 커뮤니케이션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보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기업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신입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요즘은 대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화 돼가지고 해외에 이제 역량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공장을 짓기도 하고 뭐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입 때는 자격증보다 저는 어학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자격증이 있으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알파.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상태에서 저는 영어 세대는 사실 아닙니다. 저도 내가 이제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기업을 가서 이제 글로벌 회사에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랑 이제 뭐 기술 미팅도 하고 컨퍼런스 콜도 하고 그다음에 공장 검수도 외국에 나가서 공장 검수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을 적에 그 영어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메일을 다 솔직히 영어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스펙도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만 있게 되면은 영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사실 못 느껴요. 근데 대기업에 가면은 뭐 연료를 뭐 예를 들어서 LNG를 뭐 사온다, NG 가스를 사온다, 그럴 경우는 뭐 해외에 셀러랑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사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전화를 하든 메일을 보내든 할 적에 다 영어, 이제 전문 영어가 이제 들어 이제 점점 이제 하면서 스킬이 늘어나면서 전문 영어를 쓰게 되는 건데, 저는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클려면은 영어를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토익으로만 이제 뽑았던 회사들이 이제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을 이제 도입한 이 배경이 뭐냐면은 토익 점수 높은 애들을 갖다 놨대만 실제 실무에서 영어를 이제 써먹질 못한다는 거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과 오픽을 이제 넣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 대화를 해가지고 평가 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영어는 잘 못해요. 전투 영어는 잘하는데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스펙을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쿵글릿이지만 전투 영어를 저는 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기회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으면은 이제 몰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학은 반드시 필수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자격증을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뭐 다른 뭐 이유보다는 일단 대기업에서 신입초임 때는 자격증을 우선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뭐 준비할 적에 그게 가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필수 요소는 이제 점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기업 들어갈 적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들어갈 때 가점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없다고 못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필수로 박아서 이제 넣는 데는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은 신입 왜냐하면 그큰 기업들은 굳이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설문조사 중에 제가 뭐 오늘 이제 올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자격증이 취업에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할 적에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3%로 지금 뭐 30명이 투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것도 내가 별도로 이제 내용을 좀 다룰 건데, 이게 자격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진짜. 있으면은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지, 이 자격증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로 모든 걸다 갈아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다 전문 자격증만 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정부 정책이 절대 돌아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딴소리지만은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4년이나 5년 동안 전문 자격증만 공부하고 따가지고 취업하면 모든 게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뭐 자격증이 뭐 박사랑 똑같고 석사랑 똑같고 뭐 레벨을 막 그렇게 막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동급으로 생각을 하고 법이라는 국가에서 그렇게 해놓긴 했지만 그러면 누가 그 석사를 하고 누가 박사를 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죠?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뭐 한쪽에 몰려서 가진 않을 거라는 거. 이게 미국이랑 그러니까 해외랑 우리나라랑은 너무 좀 달라요. 이게 자격증에 대해서 너무 이게 올인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로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자격증이나 뭐 이런 상위 자격증들이 되게 로또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그런 데로 막 찾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격증은 그냥 해외에서는 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기본인 거고 이제 능력 있는 기술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사 따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너무 이게 제도적으로 너무 많이 묶어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적은 거는 대기업 등 좋은 회사를 생각한다면 종합적으로 이제 볼 적에는 뭐 학점도 좋고 영어도 좋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턴 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제 직무 연관성을 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 딴다고 해서 막 따고 막 이러면은 그 자격증은 쓰레기가 돼요.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뭘 사회에 나가서 할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좀 트라이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여기 비슷한데 유관된 데를 가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아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 때는 이제 체인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걸좀 맞춰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해야지 그냥 뭐 누가 여기니까 취업 잘 되더라. 뭐 여기 하니까 뭐좀 괜찮은 것 같더라 하고 막 이렇게 기가 얇아갖고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제 영상 중에 특강 영상 중에 프레임이라는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자기만의 이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내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막 여러 사람들이 오더라도 내 줄기는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거지. 자꾸 여기 얘기하고 여기 얘기 듣고 하면 줄기가 계속 흔들흔들 하면서 자라다가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좋은 이렇게 기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을 쫓아가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격증을 좀 따라 그리고 젊어서는 좀 수평적인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게 좋고 그리고 4, 50이 되면은 좀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좀 올라가는 개념으로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자격증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관리를 잘해 나간다면은 되게 좋은 엔지니어로 클수 있고 좋은 포지션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좋은 회사를 이제 뭐 준비하는 거는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대졸 취업자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처음에 크게 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대학교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학교 때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상향 평준화 됐어요. 대졸 졸업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다 이제 대졸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도 다 지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서 뽑을 적에 이게 스크린을 뭔가를 할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스크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시키고 뭐 이제 인적성도 보고 막 이런 또 스크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거를 몇번 떨어져가지고 계속 대기업만 들어가고 공무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업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서 2, 3년을 까먹어 버리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높이는 그러니까 목표를 높이는 건 좋은데 눈을 이렇게 너무 높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차는 게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맨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채용 공고 보면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막 여러 사람들한테 요즘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는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여기 가지 마, 여기 가지 마, 여기 조그만 데 가면 개고생하더라. 뭐 여기 가면은 막 푸대첩하더라, 복지도 안 좋더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이 돼 있으면 여기에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쫙 깔려 있고 위에 대기업들이 이제 포진해 있어요. 뭐 돈으로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겠지만은 조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정돼 있는 거지. 그 조그만 이제 그 중견 기업, 중소 기업, 소상공인 아니면은 벤처 기업 이런 이제 개발이 이제 그 발전이 가능한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2, 3년 정도 길게는 2, 3년 정도 준비하고 안 되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이 그냥 훅 가요. 그럼 30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때 취업하려고 그러면은 경쟁이 더안 돼요. 계속 학생들은 졸업해서 A급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또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이 보강이 된 인력들이 계속 나와서 사회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선배들한테도 조언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빵빵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성적이나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은 이제 졸업하고도 뭐 만들 수 있지만 성적은 사실은 졸업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 관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 다닐 적에는 성적 관리가 자격증보다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내가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A뿔 막 올해 A뿔을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 창피하지 않을 정도의 성적은 나는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뭐 오늘도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좀 이게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 다음에 눈만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좀그내 레벨에서 어디를 좀 가서 이렇게 이제 내 경력 개발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야 돼요. 낱말을 자꾸 듣고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직무 연관성, 내 적성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뭐 위에 두드려서 안 되면 밑에도 두드려 보고 또 밑에도 두드려서 안 되면 또 밑에도 두드려 보고 안 되면 또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위에만 고수하면은 이제 나중에 실업자로 전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활력이 넘치는 조직에 들어가서 조그만 데도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뭔가 좀 생활을 하고 좀 다음을 기약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 이게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는데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이제 바라보고 뭐 연봉을 많이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커리어가 쌓이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하시고 좀 취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본 영상을 보시는 사람은 지금 현 시점이라도 바꾸셔가지고 좀 디벨롭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 좀 두서없이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